49페이지, 그죠? 49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뭐야, 빛을 낸다, 그런 얘기 되죠? 발광 다이오드. 일명 뭐라고 그래? LED. 발광다 LED. 지금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죠? 백열전구 안 쓰고 지금 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LED. 그거. 발광다이오드. 심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선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린다고? 응? 빛이 밖으로 나간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발광다이오드. 빛을 내는 다이오드야, 빛을 내는 다이오드. 이거 원리는 뭐냐면은, 원리는 뭐다? 우리 그, 아까 뭐죠? 여기 이제, 반도체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자리. 이게 뭐죠? 전공. 전공. 응? 전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유전자. 자, 이렇게 튀어나오려면 에너지를 뭐야죠?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반대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려면 뭐야?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내놔야 된다고, 그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우리 뭐라 했죠? 재결합. 그럼 얘를 억지로 재결합시키면 어떻게 해?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밖으로 어떻게 나오겠죠? 요것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요것을 빛으로 바꾼 거죠. 요거를. 그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야. 전자의 재결합. 재결합을 이용한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전류가 작아도 돼요. 전류가 작아도 돼. 왜 요거 전자들의 뭐 요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전류. 소전류 가지고 빛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명이 길죠? 수명이 깁니다. 엄청. 수명이 엄청 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열이 나, 안 나? 열이 없어요. 그죠? 이게 다 반대되는 게 다 백열전구잖아. 그렇죠? 백열전구는 뭐, 그건 뭐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지금 이거 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백열전구잖아. 백열전구. 그죠? 백열전구. 백열전구 누가 발명했는지 알아요? 에디슨이 발명해가지고 세상을 참, 응? 어둠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준 사람이야. 백열전구가.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개발한 지, 발명한 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이건 이제 날라갔죠. 열이 많이 나. 되게 뜨거워요. 40%밖에 효율이 안 돼. 나머지 다 열로 소비돼 버린다고. 그죠? 그리고 수명도 어떻게 짧죠. 짧고, 그죠? 소전류가 아니고 전류도 많이 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쓰고 다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전류 키우면 어떻게 빛이 밝잖아요. 그래서 LED로 하면 되게 밝아요. 그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어떻게 여러 가지 색깔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을 만드는 얘기는 다 주파수만 다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다 LED 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야? 뭐 여기 나왔나? 광다이오드. 그게 포토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래. 뭐라고요? 포토. 광. 광다이오드. 이게 뭐죠? 광이 뭐야? 영어로 포토야. 포토. 포토다이오드래. 포토다이오드. 그럼 제 반대야. 얘는 뭐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빛이 들어오면 동작하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동작하는 거예요. 이게 광다이오드라고, 포토다이오드라고 그래요. 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 이건 빛에서 동작하는 다이오드죠.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광전자를 만들어내요. 뭐지? 광전자. 광전자를 어떻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자유전자가 증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제 그런 원리죠. 이게 이제 광다이오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뭐야? 저기 있는 다이오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내요. 얘는 뭐야? 빛을 받아요. 이렇게. 응? 두 개를 결합시킨다고, 그렇게.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또 부품도 있어요. 이런 부품도. 이런 부분도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 단과 이쪽 단은 분리해주는 뭐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포토 커플러라고 그래. 포토 커플러. 포토 커플러라고 그래요. 이런 부품도 이제 많이 쓰여요. 응? 네, 쓰인다고. 자,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자, 뭐 그 외에 또 다이오드 종류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대충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이 정도까지, 그죠? 이 정도까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알아두면 뭐 될 것 같고. 그리고 책에서 뭐 50페이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다이오드 종류는 아니야. 다이오드 종류는 아닌데, 말하자면 특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응? 서미스터. 서미스터. 얘는 뭐야?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 온도 센서.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뭐 TR이나 이런 때 이제 열이나 뭐 이런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이제 그런 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 얘는 심벌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바꾸는 거야. 저항값을. 네, 온도에서 어떻게 R을 변화시킨다. 에, 얘도 V의 온도 계수예요. V의 온도 계수. V의 온도 계수가 뭐라고요? 응? V의 온도 계수가 뭐 하는 거라고? 뭐라고? 온도가 증가하면 뭐라? 온도가 증가하면 R이 뭐라고? 그래, 감소하는. 이게 V의 온도계수예요. V의 온도계수.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면 되게, 열이 막 올라가면 되게 여기가 R값이 내려가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많이 흐르겠죠? 그런, 그게 이게 바로 서미스터. 그래서 얘는 뭐야? 거기 그래프가 그려있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게 뭐야? 이게 V의 온도계수. 여기가 온도고. 온도고 여기가 어떻게 R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뭐죠? 맞나? 그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지? 그런 거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서미스터.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어디에 써요? 온도 센서니까 어떻게 뭐 온도 감지할 때, 그죠? 온도 감지기 이런 계측기 뭐 이런데 모든 그 온도 하는 뭐 계측기 다 얘야. 얘 이걸로 쓴다 뭐죠? 응? 서미스터고. 그다음에 베리스터. 바리스터가 아니에요? 베리스터. 베리스터. 베리스터는 거기 심벌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다이오드를 갖다가 역방향으로 두 개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이제 요건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다이오드를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 되게 이렇게 한 마리 붙여놓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여기.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도 오르고 이렇게도 오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어디에 쓰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스위치가 두 개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교류. 그래서 이게 고전압에서 저항값이 어떻게 감소. 저전압에서는 어떻게 저항값이 아주 그냥 크게 되는 거야. 증가. 이렇게 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 이 소자가 베리스터. 전압에 의해서 저항이 가변된다. 이게 베리스터인데 이건 어디에 쓰느냐면은 이것도 안 쓰는 데 없어요. 뭐? 뭐라고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교류 AC잖아요. AC죠? AC. 응? 여기 뭐 여기 뭐 좋아. 여기 다 뭐죠? 뭐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이야. 중요한 뭐 시스템 뭐 서버야. 컴퓨터 서버 단말이야. 이런 거다.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걸 따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뭐죠? 여기는 이제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부 때. 응? 전부 때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냐? 전부 때. 그죠? 어? 이렇게 뭐 변압기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그죠? 밖에 있잖아. 그죠? 천둥 번개 치면 어떻게 돼? 번개 때리면 어? 물론 이제 전봇 때 보면 어떻게 전봇 때면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피뢰침이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선에도 번개 때릴 수 있죠. 그죠? 그래도 다 얘가 흡수해 버려요. 옛날에 번개 때리면 선 끊어지고 막 난리 쳤어. 그죠? 그렇다고. 그죠? 아니면 그 고압 철탑 알아요? 고압 이렇게 산 있잖아요. 다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렇게요. 응?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고압 철탑이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압 철탑. 응? 여기 보면 제일 꼭대기 보면 어떻게 선이 하나가 쫙 가 있다고. 얘가 뭐다? 얘가 피뢰침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번개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번개 딱 때리면 어떻게? 이 선을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때린다고. 얘가 피뢰침을 때린다고. 이게 얘가 피뢰침이야. 어? 아씨, 그것도 또 해야 되나? 피뢰침 하나 피뢰침? 이 건물이죠. 그럼 어떻게 여기 이렇게 피뢰침을 다 이렇게 뾰족하죠? 뾰족하다고. 왜 뾰족한지 알아요? 그래? 알 수 없죠. 그래 우리 앞에서 뭐죠? 전속밀도랑 했죠? 전속밀도. 예? 예, 여기 D는 뭐야? S분의 Q잖아요, 그죠? 응? 이게 Q가 어떻게 이 전속밀도가 아주 강한 데가 어떻게 이 뾰축한 쪽에는 전하가 많이 몰려 있다고. 이 정전하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튼 뾰족한 쪽에 여기 전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이런 데보다 많이 몰려 있다고. 뾰족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에 전하들이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서리들에. 그렇다고. 응? 그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 우리 할머니가 응? 이렇게 알아? 밥상. 대부분 이런 그 밥상 있잖아요, 이쪽에 밥 먹는 상 요 끝에 앉지 말아라 뭐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아무튼 남자는 꽃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그 여기가 끄트머리에 전화가 많이 몰리는지는 뭐 그런 건 몰랐고 모르겠지 할머니들은. 근데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아는 거지 뭔가가.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의 모두 그래 알았죠? 여러분들 뭐 이런 데 뭐 진짜로 응? 이런 끝
좀 이런 끝에 이런 데가 어떻게 안 좋다고. 왜 이런 데 앉으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화가 방전 일어나는 거야. 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걸 이제 옛날 분도 안 거지. 그러니까 요 뾰축할수록 뭡니까? 전화가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다고. 그러면 번개는 누굴 때려? 밀도가 강한 쪽을 때린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런 데 뭐 건물이 많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번개가 이렇게 날아오다 어떻게 요를 때린다고. 다 이게 이유가 있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요 근방을 때리려고 번개가 날아오다가 어떻게 여기를 때리게 돼 있다고. 뾰족한 부분을.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뺀단 말이야. 그죠? 좋아, 이런 거 괜찮아. 그죠? 그래도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때린다 그래도 어떻게 요걸 타고 일부가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이거 타고 어떻게 타고 일부러 이렇게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자, 그런데 이 번개 전압이 뭐야 이게 몇만 볼트예요? 예? 몇만 볼트라고. 몇만 볼트가 여기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여기 다 날아가는 거야, 이거. 다 날아가. 그렇죠? 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엔 뭐 저런 시골에 뭐지? 뭐 천둥 치고 바로 밤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러잖아. 비도 많이 오고,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뭐야? 동네 다 텔레비전 안 나와. TV 안 봤다니까? 아, 그래. 다 날아간 거야. 뭐, 레디고 뭐, 다 날아가. 그죠? 지금은 없죠. 왜 없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개가 땅 때려가지고 어떻게? 땅 때려가지고 높은 자리에 팍 들어오죠? 그럼 얘가 어떻게? 전압이 뭐가 작아진다고, 얘가. 그러니까 번개가 다 어떻게 이쪽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온다고. 그런 역할하는 게 바로 예, 베리스터 그랬죠? 실제적으로 베리스터는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모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두 개가 딱 나왔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전원 이런 회로 들어가는 데는 이거 다 들어가요. 이게 거의 의무화돼 있다고. 의무화돼 있다고. 모든 이런 뭐 저것도 다 있어요. 이거. 다 있다고. 모든 이렇게 그 뭐지? 이런 교류를 쓰는 콘센트나 이런 데 보면 앞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들은 데가 없어. 컴퓨터 보면 어떻게? 거기 뜯어 보면 전원단 따로 있죠. 응? 거기 앞단에 보면 이거 딱 들어가 있어요. 딱 뜯어 보면 이거 있어. 그다음에 노트북 어댑터 까만 거 있죠? 거기 앞단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응? 다 있어. 그죠? 그다음에 저거 뭐지? 여러분 그 스마트폰 충전기 있잖아요. 200씩 꼽잖아. 거기 뜯어보면 앞단에 다 있다고, 저거 있다고. 저거 없는, 저게, 아무튼 저거 꼽는 게 뭐, 얼마 전부터는 다 의무화돼 있어. 이거 다 넣게 돼 있다고. 여기 돼 있다. 안 넣으면 뒤에 거 이거 다 박살나는 거야, 이거. 물론 자기 좋은 집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번개가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그 건물에다 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안 타고 들어온다고. 응? 이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알았죠? 저는 시골이나 이런 데 단독주택이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장치가 건물에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는 비싼 집이 있는 거야, 그죠? 뭐 이런 장치를 다 해놓은 거라고. 그렇잖아, 그죠? 천둥치고 번개 치면 어떻게 아파트 사는 집 뭐 이렇게 번개 맞다는 사람 더 들어봤어? 없다고, 없어요. 이런 데는 다 돼 있다고, 그죠? 어쨌거나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뭐라고요? 베리스터.